맛있겠다. 옛날엔 무슨 꽃들을 기다리는 무슨 시나리오 뭐 안 했어. 응? 은교를 기다리네. 은교가 있었죠. 은교. 아, 영화가? 영화. 박범진 선생님. 요새 선생님. 그러면 그게 선생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셨나요? 아, 그 이름만 같아요? 박범진 선생님. 아, 이름만 같네요. 광교 선생님을 사모하다가 현실 속에 이럴 수 있으니까 소설 속에 여주인공 이름을 은교로 해갖고 대리만족을 하신 거죠. 근데 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예쁘고 고급스러워. 그렇죠, 고급스럽죠. 네. 은교 잘 없잖아 그런 이름. 옛날에는 없었는데 네. 지금은 많아졌어요. 아, 이름에 교자 쓰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. 그죠. 아버님이 제 신부 장관이었어.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. 아, 동쪽에서 내려오셨는데. 예. 그러니까 이름을 몇 공화국 때 장관이 있어요? 지금이 몇 년생인가? 그럼 5살 때 내려오셨네. 함경도 관련하셨네. 함흥에서 이거는 뭐, 사람이, 뭐, 예, 그쪽이 더 가져가야 된다. 더 드셔요. 이제 맛있어요. 이거 회장님이 결혼을 주신 건가요? 콩나물하고 그랬군요. 지금도 장관이. 콩나물하고 드시면 편합니다. 콩나물하고? 예. 콩나물하고, 예. 임도 이렇게 사가지고. 육류고기보다 이게 훨 나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이 좀 안 맞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 목구멍 여기 딱 있어요. 진짜 완전 여기 홀릭이다. 뭐든지 다 찍노. 아니 아니. 이 맛집이잖아. 맛집이네요. 손님 많은 거 봐. 예전에 번호표 안 뽑았는데. 맛있다. 매운 걸 좀 좋아한다 싶은데. 약간 매콤하네. 양념을 이렇게 네. 밥에 이래 올려. 맛있다. 콩나물도 이렇게 넣어놓고. 생선, 생선 단백질을 이거는 묘 줄거지고 이게 맛있어. 그럼 입다죠? 교양미가 지성미와 교양미가 맛있는데. 이거 왜 그런 일이 없지? 그럼 지금도 창작 활동 하십니까? 응. 계속 챙겨오시고. 우와. 소풍도 받으시고 참 강한 신랑의 팬인데 소풍도 받으시고 한국의 여러 시인이거든요. 와 시집만 해도 지금 열몇 번이죠. 열몇 번 내셨죠. 열 번이나? 난 한 번도 안 냈는데. 열 번은 동아대학교 동국학과 교수님이셨네요. 아,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고 동아대 오래 계셨지. 이모니 동아대 오래 계셨다고. 맞아, 동아대.